대자반 두 번째 학기입니다. 우리 그 책을 한번 펴셔서 목차 나오는 데 한번 보세요. 컨텐츠고 있는데 대자반은 모두 여섯 개 주제를 공부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두 학기제니까 3주제, 4주제를 공부합니다. 제자반 여섯 개 주제가 전체 한번 머릿속에 주제를 떠올려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렇게 네 가지 우선 성부, 성자, 성령을 기억하기 쉽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회 근데 이렇게 네 가지를 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신학적인 전통으로 사도신경을 설명하면서 사도신경은 네 가지에 대한 고백이다. 이게 기독교 정통 신앙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제가 믿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세주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네 가지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사회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변화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주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목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성령, 말씀 삶 리더십의 스승. 말씀 삶 리더십을 전부 다 하이픈으로 연결시켜놨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고 또 거기에서 참된 리더십이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 묵상 기도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움으로서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영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오른쪽에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그 표현에 있는 생활 묵상 늘 훈련하십시다. 우리 판단 또 우리 시각으로 보기에 이 일이 일어나서 참 좋다 또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러는 것만 평생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시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아유 이 상황 때문에 힘들다 그런 것도 살면서는 어차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 가운데 어떤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가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또는 걱정스럽고 슬픈 일이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다. 이거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묵상하는 거를 생활 묵상이라고 해요. 생활 묵상이 계속 꾸준히 훈련된 사람은 생활의 굴곡이 이게 훨씬 덜합니다. 심하지 않아요. 근데 생활 묵상은 짧은 기간에 그렇게 훈련되지 않습니다. 계속 어떨 때는 생활에서 어떤 일 때문에 막 가슴을 끌어안고 그냥 안달하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일이 어떤 뜻이 있지 그 뜻이 뭐지 그렇게 그냥 또 아파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근데 자꾸 그렇게 반복하면서 어떤 일이 닥치든지 주님의 뜻이 뭐지 여기서
내가 어떤 영적인 레슨을 받을 수 있지 이거를 자꾸 생각해야 돼.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생활의 굴곡이 이게 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한테 닥치는 거는 누구한테나 비슷해요. 근데 똑같은 일이 닥쳐도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심하게 이 감정의 기복, 정서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차분하게 이겨내고 또는 뭐 넉넉하게 관리하고 그게 이제 생활 묵상 훈련으로 그렇게 됩니다. 생활 묵상의 바탕이 되는 거는 그거는 말씀 묵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묵상을 하며 사는 사람이죠. 말씀 묵상, 생활 묵상. 또 신앙생활 하면서 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일을 성수하는 주일 공동예배, 또 주중에 한 번 수요예배,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제 수요예배를 별로 안 들이셨던 사람은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수요예배까지 나와서 어떻게 다른 데 시간을 정의하고 이게 도무지 일정이 안 될 것 같다. 근데 사람의 시간은 쓰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시간 쓰는 게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런 일에는 전혀 시간을 안 쓰는 그 일에 무지무지하게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마뱀 같은 거를 한 10마리 키우는 사람도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 사람들은 온통 도마뱀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 생각하기를 도마뱀 그거 그냥 막 신경 써주고 자리 깔아주고 또 말썽 피우면 그거 그냥 잡아다 놓고 온통 신경, 야 저건데 뭐 저렇게 시간을 쓰나?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쓰는 거는 정석은 없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 일을 딱 정해놓잖아요. 우선권을 놓잖아요. 그렇게 하면 생활의 이런저런 리듬이 이게 자리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이 두 가지를 딱 고정시켜 놓으면 그러면 다른 게 이렇게 자리를 잡죠.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그 멋진 틀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해나가십시다. 숙제나 이런 거는 소그룹에서 안내해드리겠고요. 한 장 넘겨서 8쪽입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을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리더십, 영향력을 갖추게 하신다 그런 건데요. 오늘 말씀 연구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를 드시지요. 그리고 17장은 마무리인데요. 17장 한 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전히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13장하고 17장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있는 세 장이지요. 그 세 장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마지막 가르침인데 이게 세 장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게 다 종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뼈대입니다. 이 세 장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 이야기를 따라 이제 가면 제일 마지막 가르침이 모든 3년 동안의 사역을 요약한 게 14, 15, 16장인데 그 뼈대가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안에서 한 분이신 이 하나님, 사람 몸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게 참 애매한데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근데 위격이 셋이다. 그 위격이 뭐냐? 이걸 설명하면 또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하다가 이단으로 빠집니다. 이쪽으로 떨어지든 저쪽으로 떨어지든. 그러니까 완전히 단일신론, 그러니까 한 분이다. 그러니까 세 삼위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열로 빠지든지 아니면 설명하다 보면
그러면 세 분이란 말이냐? 일로 빠져요. 그거를 삼신, 신이 셋이다. 삼신론. 근데 단일신론도 기독교 정통 신앙으로 보면 이단입니다. 삼신론도 이단입니다. 삼일체는 설명하기 참 힘들죠. 그래서 흔히 이제 설명하기를 뭐 사과, 사과는 하나잖아요. 근데 껍질이 있고 그리고 속살이 있고 제일 안에 씨가 있고 그런 거 비슷하다. 또는 태양이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은 빛도 주고 열도 주고 또 태양열이 태양이라는 존재 뭐 자체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게도 또 설명하고 하는데 어느 설명이든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위 안에서 한 분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론에 대한 가르침에서 제일 핵심이 여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참 그 관련해서 얘기할 때마다 참 많이 강조하고 어떨 때는 이거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논리대로 예수님 3년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게 이 요한복음 여기에서 제일 최후의 가르침 전부 종합 정리하셨다. 요점을 줄이셨다. 근데 거기에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뼈대다. 중요하구나.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처럼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그거는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 그러면 병고침 또 여러가지 기적들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반 종교적인 어느 종교든지 기적현상은 다 있거든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러니까 일반 그런 종교심 거기에 깊이 물든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 신앙의 본질적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뻔히 얘기해도 그래도 성령 충만해서 병고침 받고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로또도 되고 그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또 나하고 아주 직결된 문제 뭐 내 아들, 딸, 또는 내 몸에 뭐 이런 정거 우리 가족 생활 여기에서 사람은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좋은 걸 바라고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성경에 근거한 그런 신앙을 이게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저도 그런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이 아주 현란하고 찬란해요, 그죠? 여야 싸우고 보면 근데 정세균 국회의장 그분이 장로님이셔요. 그리고 해임 가결된 김재수 농림부 장관 그분도 장로님이셔요. 그리고 여당 대표 이정훈 대표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셔요. 아주 현란하고 찬란하잖아요, 그죠? 이제 뭐 여기에도 여당 좋아하는 사람 그 야당 좋아하는 사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야당 좋아하는 사람은 이정현 대표가 무슨 얘기도 했냐면 자기 이정현 대표 거기 지금 단식 문 걸어 잠그고 단식하는데 거기에 성경책을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정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옛날 같으면 진짜로 자기가 아주 거칠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서 많이 순해졌다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당 좋아하고 여당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야 저런 사람이 신앙이라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또 반대로 여당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정세균 국회의장 그 사람이 장로님이야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성경 말씀에 토대를 두고 쌓아가지 않으면 누구나 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아요. 뭐냐? 나한테 뭐가 이익이 되냐? 이거를 기준으로 신앙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평생 신앙 생활에도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습관만 굳어질 뿐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구조에서 진짜로 가슴 저리도록 깊은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자 보십시오. 밑줄 쳐놓은 것만 제가 쭉 읽어드려가면서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제자들이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8절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보여주면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여기 두 절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 두 분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한다. 사실은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또 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우리가 큰 일을 해요. 그런데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계시면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부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니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밑에 18절에 내가 다시 너희한테 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성령으로 우리와 계시다. 그런 얘기고요. 20절에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같이 있을 텐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게 뭐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그림이 그려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과 그리스도인이 동행한다 이런 거예요. 동행하는 증거 어떤 거를 보면 동행한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오른쪽으로 가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 그 밑에 조금 더 줄을 쳐놨죠. 내 말을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동행한다는 증거다. 근데 성경 말씀대로 산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부담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100% 다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힘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26절 올해 우리 교회가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생각만 나게 하고 아 그렇지 그리고 살지는 살게 하지는 않느냐 그거 아니죠. 생각나게 한다는 말 속에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게 사실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게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자, 15장으로 넘어가면 14장 26절 그리고 15장도 26절 14장 15장은 각기 26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지요. 26절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던 그분이 바로 세상의 구세주이시다. 그거를 누가 증언하고 누가 그거를 얘기하고 선포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전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 16장으로 넘어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책망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거.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다. 진리,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이건 역시 다 말씀하고 연관된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인을 말씀 한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어린 머리에 떠올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일반 종교적으로 무슨 신이 그 사람에게 함께 있다. 그러면 뭔가 신비한 힘이 있잖아요. 이단 교주 떠올리셔도 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사람이 독재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후리지 않아요. 후려잡지 않아요. 그건 일반 잡스러운 영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뭐가 된 듯이 그렇게 되는 현상이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잠시는 나타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또는 처음엔 성령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교만해서 이미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충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깊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스며들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독재자가 되나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무례한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참 아름답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세 번째 주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 더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변화될 참 아름다운 인격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있죠. 외모이게 아니라 마음과 또는 전체적으로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인격적으로 참 존경스럽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근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데 그냥 나대로 나답게 사는데 그게 참 자연스럽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3주제 공부하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3주제 첫 번째 시간 전체 강의를 마칩니다. 이제 소그룹에서 목회자들과 우리 귀한 분들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